핵심은 내년에 이분이 대운은 들어왔지만 구설수 조심에 언행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셔가지고 건강을 꼭 챙기셔서 밀고 나가면 운이 좋으시기 때문에 일단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도전하시는 거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지죠, 이분은. 네, 안녕하세요. 담장 안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는 별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또 오랜만에 시청자분의 사연을 받아왔어요. 네. 이분이 내년에 무언가 도전을 하고 싶다고,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이분의 생년월일을 불러드릴게요. 이분이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도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운이 좋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수단에 좀 구애받지 않고 좀 과감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에요. 신중하시고 또 신중한 것 같으면서도 결단력이 좋고 또 타인을 압도한 이런 기운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도 만인들이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일 것 같고. 사주에도 그런 게 좀 네네네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흔히 연예인 사주라고 하잖아요. 네. 만인들 앞에 서게 되는 사주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분도 또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면이 있는 게 은혜이든 배신이든 반드시 이렇게 되갚아주는, 그러니까 정도를 따르면서도 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상반된 매력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는 매우 뭐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뭐 다혈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것 또한 감정 컨트롤을 엄청 잘하시는, 그래서 인내심도 좀 뛰어나고 쇼맨십도 엄청 강하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분은 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좀 운세는 좀 어떨까요? 아, 그런데 내년이 2022년이잖아요? 네. 그때에는 큰 명예가 이렇게 들어오는 운이세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금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데 내년부터 이분은 대운은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큰 흐름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뭐 어느 것에 도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대운이 일단 들어오니까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근데 이제 대운이 들어왔다고 또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내년에도 또 올 하반기부터도 이분 구설수도 엄청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 한 해, 그러니까 올 하반기 끝부터 내년까지는 구설수 완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구설이라는 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아까 연예인 사주라고 했잖아요. 만인 앞에 서는 사주는 구설수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겠지만 그것이 특히 더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더한 해이기 때문에 완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대운이 들어올 때는요, 기량과 흉함이 항상 반반인데 이 대운이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이 건강적으로 휘청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도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분이죠, 이분은. 그럼 좀 이 도전은 좀 어떻게 성공으로 끝날까요, 실패로 끝날까요? 근데 이 도전이라는 게 어떤 도전인지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도전을 해서 뭐 이기고 지는 이런 도전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나 혼자 도전을 하는 건지 뭐 상대가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도 많이 틀려지거든요. 상대가 있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좋은 운이라고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운일 수도 있잖아. 그럼 지는 거지. 그리고 또 내가 나쁜 운이라고 해도 뭐 그 사람이 더 나쁘면은 내가 이길 수도 있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대상하고 사회 환경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분이 어느 곳에 이제 도전을 하시냐도 봐야 되고, 상대방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해야 되지만 이분이 일단 대운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어떤 도전을 하든지 승산할 가능성 있는 분이죠, 일단은. 그래서 핵심은 내년에 이분이 대운은 들어왔지만 구설수 조심에 언행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셔가지고 건강을 꼭 챙기셔서 밀고 나가면 운이 좋으시기 때문에 일단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도전하시는 거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지죠, 이분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궁담이었습니다.